CTS 뉴스는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이번 한 주 동안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교회개혁에 불을 지폈던 중세 종교개혁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루터는 중세교회 타락과 위선에 대항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인물이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덕분에 이 반박문이 유럽 전역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44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법률가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로 명문 에르프루트 대학에 입학했지만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며 그는 돌연 어거스틴 파인 에르프루트 수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1507년 카톨릭교회 신부가 된 루터는 1512년 신학 박사가 된 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에르프루트 수도원 시절부터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금식과 고행까지 했지만 구원의 답을 찾지 못해 영적 방황을 하던 루터. 결국 신약성서를 공부하던 중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의 의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는 속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으나 마지막 얻은 결론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확신한 루터. 그의 눈에는 범죄를 했을 때 신부 앞에 나와 고해성사를 한 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게 하는 당시 카톨릭교회의 타락상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최고 권력인 교황청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비텐베르크 성교회, 지금의 슐러스 교회 정문 앞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문에 1517년 루터는 중세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가 반박한 내용들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 95개조의 항목들이 전역에 퍼지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21년 루터는 결국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 이후 화형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프레드릭궁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성에 숨어 신약 성경 번역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그가 바라던 종교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46년 63세의 나이로 성 안드레아 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끝으로 그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의 사역을 다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가장 큰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이신득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굳건하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16세기 유럽 카톨릭 교회의 타락상을 비판하며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 젊은 성직자 마르틴 루터. 그의 교회개혁 정신은 항의문을 붙였던 청동문에서보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슴문에 더욱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